앞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뜰수 있는 방법은 그죠? 여기에서 다른 펜으로 목만 더 파면 앞이 되겠죠, 그죠? 목을 더 파고 또앞 디자인처럼 라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제 영상 보시면은 바지도 앞판에서 펜만 가지고 뒷판을 뜰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앞판을 또 그릴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목만 파서 조금만 좀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한번더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원형을 떠서 앞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많이 패턴을 뜨시게 되면은 굳이 앞판을 또 그리지 않아도 작업이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앞판을 진행하도록 앞판 원형을 떠서 앞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피스 앞판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형 그려두고요. 뒷판 원형에서 앞목만 이렇게 파주었습니다. 앞목은 일반적으로 한 5cm 정도 파면은 이게 뒷목, 이게 앞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형을 앞판까지 뜨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뒷판만 뜨셔서 저처럼 이렇게 목 부분을 5cm 내려서 앞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죠, 그죠? 자, 패턴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더 어렵고 또 쉽다 생각하면은 또 쉽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기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장은 한 70cm 이렇게 해서 70다 나와야지겠네요, 그죠? 제가 조금 이렇게 일단 70이에요. 자, 70. 자, 이렇게 직각으로 원형에서 직각자를 이용해서 기장을 그려주시고요. 자, 길이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기장을 적도를 조정하시고 그다음 첫 번째 항상 똑같아요. 길이 품은 여기에서 1cm 나갔어요. 자기 원형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원단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얇다든지 그러면 좀더 많이 둬야 될 것이고 그죠? 원단에 따라서 또 신축성 있는 원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품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은 많이 두는 게한 2cm 둘 수도 있어요. 2cm 정도 두셔도 되고 여름 옷이라서 좀 여유 있게 입고 싶다? 그러면 2cm 두시는 거고 적절하게 품도 여러분들이 한번 1cm 한번 돈옷 한번 해서 입어보셔서 좀 작았다 싶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한 2cm 두면 되겠죠, 그죠? 자, 디자인에 따라서 나가는 여유는 또 달라집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1cm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그품 그대로 밑에까지 먼저 자, 내릴게요. 스트레이트로. 자, 이렇게 내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이쪽으로 나가는 그 도련 쪽으로의 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자, 10cm. 자, 뒷판에서도 아까 10cm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똑같이 자, 이렇게 겨드랑이서부터 밑에 도련까지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 요 안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자, 좀 전에 떴던 뒷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옆은 똑같이 나가야 돼요. 앞은 틀리게 나가는 거지만, 이 소매 길이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맞춰주시는데,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어깨에서 1cm 올렸었죠. 그죠? 그 올린 선을 이렇게 쭉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고,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팔을 한다. 그랬을 때는 한 15cm 정도 또는 18cm 하셔도 되고, 그거는 길이는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단지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반팔이고, 저는 7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33을 했어요. 좀더 길게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간에 뒷판에서 했던 길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깨 선이랑 소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직각으로 내려주시고, 똑같이 아까 뒷판에 했던 소매 9, 16 했었죠? 16. 소매통이 너무 넓은 게 싫다 하면은 한15 정도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겨드랑이 부분, 자, 2cm 내린다고 했어요. 뒷판에서 했던 대로 그 선과 그 선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뒷판하고 똑같이 옆선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곡선 굴리는 것, 여기 굴리는 것들, 그리고 또이 옆선 굴리는 것이 서로 똑같은 게 좋겠죠.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목만 이렇게 앞쪽으로 덮어서 앞판을 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완성선 자 그릴게요. 자, 허리선 약간 들어가게 넣고, 자, 이렇게 옆선 연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직각이 되도록 잡아서, 자, 이렇게 뒷판 앞판을 그렸으면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 부분, 앞뒷판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두시고요. 자, 조금 삐딱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제 목이에요. 아까, 참, 옆에 뒷판하고 똑같이 옆목 3cm 오픈시키고요. 그리고 안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한, 이제 좀, 머리가 좀 수월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물론 단추를 다신다거나, 루프고리를 만든다거나, 뭐, 단추구멍을 낸다든가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건데, 일단은 이제 좀 여유있게 한다 치면, 한 5, 6cm 정도. 자, 저는 한 6cm 정도 이렇게 봤어요. 자, 6cm 이 선과 이 선을, 자, 여기, 자, 목 라인을 그릴 때 먼저 한번 내가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리는 연습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약간 스퀘어인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약간 V 느낌이 나게 그릴 수도 있고, 라운드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이렇게 연필로 한번 해 보셔서, 아, 나는 목을, 자, 이런 목을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필로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자를 가지고 자가 이렇게 뭐 입맛대로 다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다 자가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어느 정도 좀 그려 주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다시 완성선을 그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목라인을 여기는 직각이 되어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목선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목선을 그리시고, 자, 그러면 앞판은 골선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디자인의 이제 하이라이트인 그 라인의 절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가 샤링을 잡게 되는데, 자, 그 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허리선에서 한 3cm 정도 내렸어요. 3cm 내리고 이 앞뒤 쪽으로는 옆선 쪽으로는 7cm. 이렇게 자 7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저는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보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뭐 정해진 여기가 뭐 제가 하는 게 여기 3cm 내리고 7cm 내린 게어딱 정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돼요. 단지 저는 이 정도를 내렸다는 것이니까 사진 보시고 조금 더 내리거나 올리거나는 적절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cm. 20cm 선이에요. 20cm 선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쪽 소매 부분, 이 소매 부분, 자, 한번, 자, 일단 10cm였는데,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자,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봤더니, 아, 이 부분이, V라인 부분이, 좀, 어때요? 좀 더, 너무 좀, 뭐죠? 좀 선이 좀더 올라가야 되겠다, 내려가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대로 하시고 뭐이 절개선은 하나의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선이 뭐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거는 이 옷의 형태 디자인의 영역인 것이지 기능적으로 옷이 뭐 달라지거나 그러는 건 없으니까. 적절하게 이 선도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자, 좀 샤프하도록 좀 라인을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곡자를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직선으로 했을 때 하고 좀 틀리게 조금 샤프한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도 골선, 1번 골선, 이게 절개 부분이 지금 앞판은 자, 여기 한 조각, 배 부분 두 조각, 스커트 부분 세 조각 이렇게 앞판은 세 조각의 그 재단물을 재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으로는 스커트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름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10cm를 더 나가 주었어요. 재단할 때 이렇게 10cm. 마찬가지로 원단에 따라서 주름의 양은 얇은 경우에는 얇은 원단이다 했을 때는 좀 많이 주셔야 되고 두꺼운 원단이다 하면은 좀덜 주셔야 되는데 초보신 경우에는 이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좀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시면은 저하고 똑같이 같은 양으로 주름 부분을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주름이에요. 완성선은 지금 이제 요것은 기본 원형선인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둘
자, 이렇게 세 개의 재단물이 되고요. 자, 요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옷이 약간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뜬 다음에 수정을 한번 해주는 게 좋다 했죠, 그죠? 이거는 뭐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부인복 같은 경우에는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처럼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고 젊은 분들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복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앞판이에요, 지금. 앞판에 이 부분을 자, 1cm 짧게 이렇게 자, 완성선은 자, 이 선이에요. 그래서 1cm를 줄였어요. 그러면 자, 뒷판이 1cm가 커져야겠죠? 그러면 뒷판에서는 앞판에서 잘랐던 그 1cm를 뒷판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크기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뒷판은 1cm가 길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뒷판은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형선이고요. 이렇게 뒷판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해서 앞 뒷판 전부 다섯 조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절개를 하느냐, 뭐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섯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해서 원피스 하루 만에 제작될 원피스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돌려서 보셔서 작업하시면은 완성이 될것 같고요. 문제는 기본 원형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